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 예루살렘이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의 도시, 갈등의 도시, 상충하는 여러 그 종교와 여러 부족들이 참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인데, 왜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해 평화의 도시,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곳은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모든 디퍼런스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수님이 계신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역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가장 신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사실 복된 일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어서 얼마 동안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시게 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때를 가리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은 복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한계성을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배고프면 자신도 배고프는 그런 아픔, 슬플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다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자리에 한 곳에 그 한자리에만 계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느 때나 깨실 수도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 한계점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갑자기 뭐 베이징에도 계시고 갑자기 뭐 서울에도 계시고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편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계시지만 북한에도 계시고 시베리아에도 인도에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아메리카 대륙에도 성령님께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편재하시며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와 함께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님이 오시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겠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기 전에 한 가지 단어를 좀 새롭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 언어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번역을 하고 싶어요. 새롭게.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 convict로 나와 있습니다. convict. 근데 이 convict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convict,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유죄를 판결할 때 convicting you, convict you guilty, 유죄를 판결할 때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서 책망한다라고 이 convic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게 한다, 깨닫게 된다라는 뜻이죠. convict, I'm convicted. 그 말은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 이제야 양심이 찔리는 이유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convict라는 말에서 convince가 나옵니다. convince, 설득받았다, 아니면 설득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는 성령께서 오시어서 이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convict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책망하신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알쏭달쏭해요.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이것도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깨닫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금방 의미가, 우리나라 언어로는 금방 캐치가 됩니다. 아,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세상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양심을 찌르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시는 분도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엇을 잘못하였을 때 이렇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양심에 좀 가책을 받는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잠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고 싶어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알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하말테아라고, 이 단어라는 것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실수, 단순히 남들에게 그 배려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그 잘못이나 뉘쳐야 될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사용되는 죄가 아니라 하말테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책을 훔쳤습니다. 책을 두 권 훔쳤어요. 오늘 고백하네. 제 아내한테도 고백하네. 오늘 고백하네.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잊어버린 게 갑자기 생겨. 성령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는데요. 이민을 가갖고 영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전 역사를 참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역사책을 보니까 이 그림이 기가 막혀요. 그림이,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그 언어는 잘 안 통하고,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하여서 미국 독립 운동할 때 그때 그 전쟁의 씬 모습들, 그리고 남북 전쟁 때 이 전쟁의 그 씬들을 쭉 보여주는 그 책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어는 좀 모자라서도 이런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이 책이 또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갖고 갔어요. 집에 갖고 가서 한 책은 저 4학년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끝날 때 다시 갖다 놓고 또 한 책은 남북 전쟁 책은 너무나 좋아서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어떡하지? 가서 고백할까 막 이러다가도 그냥 잊고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 양심은 무뎌집니다. 근데 지나갔는데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4학년 때 이런 반이었고 근데 그 반에서 내가 책 두 권을 훔쳐갔다 이렇게 쭉 쓰고. 아마 그 책이 아마 그 당시 이 정도 가격이 됐을 것이다. 이제 많이 몇 년이 지나서 그걸 곱하기 몇을 해갖고 충분하게 내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표를 좀 크게 써가지고 학교에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잘못의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불을 했고 또한 제가 잘못한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의 양심의 가책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의 대가는 어느 정도 물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 때 왜 훔쳤을까? 훔친 것을 누가 저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책이 없으면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이 진짜 원했으면 부모님에게 졸르던가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그 정도는 사주실 수 있는데 책을 훔치게 된 그 본능적인 그 모습,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자서전 Confession이라는 그 책에 그 클래식 책이죠. 그 책에 비슷한 그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 동네의 그 어느 한 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나무에서 열린 탐스러운 배들을 잔뜩 따가지고 훔친 그때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말을 해요. 그때 자신은 잘 사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못 먹어서 배고파갖고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배를 꼭 먹고 싶어서 훔친 것도 아니었고 배고파서 훔친 것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 배를 따가지고 나중에 돼지굴에다 던졌다고 하는데 전혀 먹으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때 그 죄를 범한 것은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결론을 하나 짓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구나.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 삶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린 거짓말합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미워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인데 하나님 지금 사용되는 이 말씀이 오늘 9절에 사용되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하시는 일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함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를 이 하말테야 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근본적인 죄를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하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되죠. 그리고 죄가 좀 흉하다면은 감옥에 갔다 오면은 어느 정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한 것이죠. 문제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여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그 감옥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해결책으로 죄를 속량하시는, 속죄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죄성의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게 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그 원래 죄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는 선포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저기 스승을, 위대한 스승을 보라. 저기 위대한 종교 리더를 보라. 저기 우리가 따라야 될 도덕적인 어떠한 스승을 보라. 그러지 않아야 할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죄의 속죄를, 씻음을 받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원죄의 그 모습까지도 씻음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가슴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물었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잘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나 사도들의 그 웅변력이 위대했기 때문에, 설교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찔린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이슈를 성령께서 드러내시면서 그 죄에 대한 찔림을, 마음의 가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호라,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 울부짖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산다는 것은 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움직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세주에게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웅변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지식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증거의 매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명을 주시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야 나 죄에 대하여서 자꾸 이 괴로운 마음을 자꾸 성령님께서 주시면 그거 좋은 것이에요. 괴로움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슴에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가책을 주시면 회개하면서 나올 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의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의 의는 상대적이죠. 사람들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조폭 가운데서도 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 안에 의리 굉장합니다. 근데 조폭 안에서의 의와 밖에서의 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동양적인 의와 서양적인 의가 다릅니다. 상대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럴 수가 없죠. 절대적입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선행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은 즉시 나의 잘못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의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스탠더드였는데 10절에 의에 대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의 스탠더드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거룩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셔갖고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니 그 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러면 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안 보이는 예수님의 그 의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 의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의에 온전한 의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 할머님은 75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입니다. 할머님은
나름대로 굉장한 종교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75년 동안 그 원불교인으로서 돌을 닦고 불경을 드리며 나름대로 선행을 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할머님이 왜 예수님을 75세 때 믿게 되었냐면은 그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의라는 것. 신 앞에 내가 과연 의로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신 앞에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인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창조주, 조물주 앞에 섰을 때 조물주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나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의 부분적인 의를 가지고 창조주, 조물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할머님의 경우에도 그렇게 열심히 종교인으로 사셨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얼마나 의로워져야 되는가, 자신은 그 의에 미달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아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의에 다다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창조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 율법은 구약 성경 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그 스탠더드였습니다. 종교의 스탠더드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양심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종교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어요. 75년 동안 아무리 불경을 드리고 돌을 닦아도 신 앞에, 조물주 앞에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다고 말할 자 양심적으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 창조주의 기준, 스탠더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 도리어 율법으로는 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종교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로서 어떠한 그 율법을 따르는 도덕으로서는 그 의에 내가 미달이기 때문에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 근데 그 의에 대해서는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이미 증거한 바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다음 구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셨나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율법, 인간의 종교로 절대로 획득할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선물로 주셔야만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가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 바울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산 자 누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는 그 열정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완전히 자포자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 것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 깨달아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새로운 법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카노미,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조명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함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이 사상과 흐름과 풍조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심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 주님의 오심, 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제자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지역으로,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악령들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복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악령들이 항복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탄이 이미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귀, 악령의 이 사탄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셨나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렇죠?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령들을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이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세상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지금 본 뭐 골로새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알 수는 없죠. 성경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종말에 대한 모든 그 소설이나 종말에 대한 모든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절망적이고 어둡고 하나같이 다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은 파괴다. 그러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화산이 터지며 쓰나미가 뭐 해일이 일어나면 이거 보이기 때문에 전쟁, 이 뭐 핵무기가 터지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종말은 심판이다. 이게 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깊이 알지 못해도 종말이 이렇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고, 이제 마귀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이 예수를 따르지 않은 모든 세상이 언젠가 이렇게 심판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하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도 예수님을 믿고 두 아들도 예수님인데 이 아빠가, 이 남편이 절대로 안 믿어요. 아주 완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 몇 번 찾아갔는데, 콘크리트 그 사람들 알죠? 이게 뭐 팍 쳐나면 그냥 생고구마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데, 콘크리트 팍 다시 옵니다. 아무리 전해도 팍 와갖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이게 뭐 쌩한 게 아니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콘크리트해. 그래서 야,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성령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시지 않냐면 절대로 마음을 안 여실 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제 그 심한 교통사고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제 머리를 다치게 되면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받아 몇 주 만에 퇴원을 합니다. 자, 그때 아, 이때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때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머리 붕대를 묶고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번엔 세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좀 나이스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는데 그때만큼은 이때다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붕대를 묶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세게 전했어요. 선생님, 당신 봤죠?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바입니다.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회를 주시네요. 또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죽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전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입술을 떨면서, 이 뭐 두려움보다도 그냥 맞다 동의하는 입술을 떨면서 확 주님을 무릎 꿇고 영접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길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때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 양자로서 부르짖을 수 있고 그것은 더 이상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얻게 된 자녀로서 얻게 된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시어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과 생명이 있는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동역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죠.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근데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15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15절 우리 15장 마지막 부분 26절 2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조명하시면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런데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의가 여기 있다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가라 사람들을 통해 전파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저를 예수께로 인도하셨고 사람을 통해 저의 할머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같이 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책감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도구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라는 교회가 되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였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702명의 성도님들이 1600여 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나머지 분들도 작정하시고 태신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분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나요? 다들 전도를 못해도 다들 태신자를 정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50억이 됩니다. 50억 중에 한 명은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20%가 많이 믿어야 20%가 믿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4천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4천만 중에 한 분을 태신자로 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는 다 못할지라도 태신자를 정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일, 오늘부터 마음에 이 사람을 품고 기회가 되면은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찾아가든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이 지금 4층에도 계시죠? 4층에도 좀 올라가셔야 되는데 4층에도 가시고 우리 찬양대에 이제 필요할 텐데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 지난주에 쓰시고 오늘 또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못 가져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럼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리고 펜도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태신자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층에서도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찬양대원들도 여기 앞에 계시니까 하셔야죠. 그렇죠? 지난주에 하셨죠. 여기 있으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시간을 좀 가질게요. 다 전도는 못해도 다 태신자는 품을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있을 블레싱 서밋을 위해, 가을에 있을 블레싱 서밋을 위해, 아니면 그 언제라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10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전도 안 하면 복음으로 서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여러분들이 다 쓰신 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가실 때 그 자리에 놔두시면은 안내위원들이 걷겠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도 적어서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영광을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젖혀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성령님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어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소식도 들었으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꾼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태신자들을 작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한 영혼 한 영혼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그들의 마음속에 조명하시어서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이 태신자들 가운데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며 나를 번쩍 쉬어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지금은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속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주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